세상 사람들은 네 가지를 좋아한다. 젊음과 건강과 장수와 은혜를 좋아한다. 또 네 가지를 싫어한다. 늙음과 병듦과 죽음과 은혜가 모였다가 그 터지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나 누구도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 사실을 깨닫고 지혜와 해탈의 도를 배우면 생로병사의 뿌리를 끊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나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으며 죽지도 않는 고요한 열반을 성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람들은 노년을 몹시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활동적이지도 않고 육체도 허약해지며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지나고 보니 20대가 좋았네, 30대가 좋았네 한다. 그리고 70, 80이 되어선 60대가 좋았다고 한다. 지금이 더 나이 들어서 돌아가고 싶은 그 좋은 나이인데 사람들은 그것은 잊어버리고 뒤늦게 후회한다. 늙어가는 것에 대하여 죽음을 향해 시시각각 다가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뿐이다. 젊음과 함께 열심히 살면서 무언가를 일궈내다가 지금은 아무것도 해놓은 건 없고 나이 만든 것 같아 나의 인생은 이대로 사라지고 이렇게 살다. 끝이 나는 건가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우울하기 그지없는 한심한 나날을 보내기도 한다. 노인의 기준 연령인 65세는 지금은 더 이상 노인도 아니다. 지금의 60대들은 누구보다 건강하고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다. 거기에 더하여 자산도 있고 지식도 있다. 내가 내는 자이다. 늙음은 나의 것이다. 라고 간주하여 자신의 자아나 자아의 것으로서 늙음을 받아들여 버린다. 면 나는 그저 그런 노인이 될 뿐이다. 인간의 노화는 지력이나 체력에 앞서 우선 감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감정이 늙어가는 징조가 있다. 눈물이 메말라 버린다. 웃음이 없어진다. 표정이 어둡고 사나워진다. 꽃을 보아도 소용없고 아름다운 새소리마저 시끄러운 소음처럼 들린다고 한다. 인생은 긴 여정이다. 일단 멈춰 내 감정과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행복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행동이 나오고 그 행동이 인생을 변화시킨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자신의 즐거움을 구하는 사람은 슬픔과 욕심과 걱정을 버리라. 자기 번뇌의 화살을 뽑으라. 번뇌의 화살을 뽑아버리고 거리낌 없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면 모든 걱정을 초월해 근심이 없는 자, 평안에 돌아간 자가 될 것이다. 하셨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가 움직이며 움직일수록 그 짐은 더욱더 우리를 짓누를 것이다. 긴장과 책임감과 걱정에서 벗어나 차분해지고 평화로워지며 모든 걸 받아들이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변화는 무언가를 할 때가 아니라 짐을 내려놓을 때 일어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문제는 늙음이 아닌 낡음의 때이다. 늙음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늙음이 낡음이라면 삶은 곧 죽어감을 말하는 것이기에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사람의 육체는 쇠하고 낡아져 결국에는 땅에 묻혀 소멸되고 말지만 마음은 늘지도 쇠하지도 않는다. 몸은 늙어가도 마음은 세월의 연륜에 따라 더 깊어지기도 하고 더 큰 깨달음을 얻으면서 원숙한 삶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 고상한 늙음이다. 곱게 늙어가는 이들을 보면 늙은 나이에도 젊은 마음의 열정이 있고 꿈도 있고 사명도 있다. 몸은 비록 늙었지만 마음이 이처럼 언제나 새로움으로 살아간다. 면 평생을 살아도 늙지 않는 사람이지 않겠는가? 그러나 여전히 젊은 나이임에도 낡은 마음으로 산다. 면 허무와 절망밖에 남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노인의 것이다. 문제는 몸의 늙음이 아니라 마음의 낡음인 것이다. 늙음은 짐이 아니라 즐거움일 수 있다.
죽음에 구애받지 말고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는 한 계속하며 살아가면 된다. 그러면 노년은 젊음보다 더 두려움 없고 활력 넘치는 시기가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과거를 따르지 말라. 미래를 바라지 말라. 한번 지나가 버린 것은 이미 버려진 것, 그리고 미래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당면한 일들을 자신의 저지에서 잘 살펴 흔들림 없이 바르게 판단한 사람은 그 경지를 더욱 넓히라. 다만 오늘 해야 할 일에 부지런히 힘쓰라. 누가 내일 죽음이 있을지 알 것인가. 내 인생은 마지막 장에 와 있다. 이렇게 되뇌이며 불처럼 살아가라. 활활 타오르는 열정으로 살아가라. 절실하게 살아가라. 마음을 다해 하고 싶은 것을 하라. 인생에 너무 늦거나 너무 이른 것은 없다.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도 있다. 완전히 자유로운 자기만의 공간을 마련해 두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고독을 확보해야 한다. 남을 위해 실컷 살아왔으니 적어도 남은 생애 동안에는 나를 위해 실컷 살아보자. 나를 잃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자존감을 챙기면서 삶의 활력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건강한 노화 성공하는 노화의 시작점이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더 챙기는 삶을 생각해야 한다. 나를 위한 시간도 내고 나를 위한 투자도 하는 것이다. 갑자기 나를 우선순위에 두는 게 쉽지 않겠지만 나를 대접할 줄 알아야 남들도 나를 존중해준다. 그래야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자존감을 지키고 내 존재를 잃지 않을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누구나 자신이 견딜 수 있는 신체 및 정신적 체력이 있다. 그 체력에 맞게 생각이든 일이든 진행하는 것이 나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욕망이 가장 얻기 쉽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물로 향하게 한다. 거기서 멈추게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나로 살아가는 것을 소중함을 자주 잊곤 한다. 내 몸이 정신적, 신체적 상태에 따라 내보내는 신호를 그때그때 잘 감지해서 그 신호대로 살아가는 것. 여기에서 인생의 자신감이 샘솟는 건 아닐까? 매일매일을 마지막 날로 생각하라. 그러면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들로 충만해짐을 느낄 것이다. 100세 시대에는 중년과 노년도 꿈을 꿔야 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한탄하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다. 세월의 덧없음을 한탄하거나 꿈을 잃어버리면 늙어버린다. 꿈꾸는 자에게는 늙을 틈이 없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 이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의미다. 아무리 오래 사는 사람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살아있는 매 순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 많은 이들이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성공을 추구하며 산다.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은 마음에 담아둔 채 나중에 하겠다고 미룬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닥치면 비로소 죽음이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걸 깨닫는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할 때 비로소 그 인생이 의미를 갖게 된다. 우리 삶의 유일한 문을 여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항상 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은 활력이 있다는 뜻이다. 새로운 경험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금세 즐거워진다. 이러한 즐거움이 고상하게 나이 드는 비결의 모든 것이다.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런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아주 친밀한 관계라고 해도 분명 결점과 약점이 있게 마련이며 어떤 관계도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면 인간관계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 충족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의 인간관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오는 실망감을 생각한다. 면 혼자서만 느낄 수 있는 충족감도 반드시 필요하다. 고민의 방향성이 제대로 향해 있다면 얼마든지 혼자서든 함께 하든 멋지게 나이 드는 궤도로 진입할 수 있다.
나를 우선순위에 두고 즐거운 삶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자 재미있는 걸 추구하는 인생이 곧 우아하게 나이 드는 삶이다. 영혼의 위대함은 위로 올라가거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자신의 자리를 찾고 그 자리에 있을 줄 아는 데 있다. 또한 비범함보다 평범함을 사랑함으로써 자신의 수준을 보여준다. 인간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잘 만드는 일만큼 아름답고 올바른 일은 없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생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다. 하지만 인생의 봄날은 쉬 지나고 말 테니 이제 호를 털고 남은 삶을 덤으로 여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 보자. 늙어서 덕행이 있음은 기쁜 일이요. 확고한 신념이 있는 것도 기쁜 일이다.